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금난과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도 성장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지원에 힘쓰고 있는 NH농협이 나섰습니다.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과를 외부에 선보여 사업 성장과 투자 지원을 이끄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스타트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설립된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유니콘 기업이 9개사로 대폭 증가하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벤처 투자는 2조 3,739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55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신동력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확대와 정착,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과 돈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팀원들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도 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NH농협은행이 스타트업의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올해부터 스타트업과 상생하고 성장을 돕기 위해 농협만의 고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는 농협은행이 주최하고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투자 및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무 공간부터 초기 자본 투자와 홍보, 법률, 재무 분야 컨설팅 및 후속 투자 등을 제공합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해가지고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농업의 변화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무한한 혁신의 도전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대훈 은행장 역시 우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농협금융본사에서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데모데이도 열렸습니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 사업 성장과 투자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NH금융회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대내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고링크, 스페이스워크, 에너닷, 엑스바엑스 등 10개 스타트업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데모데이에서 스타트업들은 금융, 부동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농협은행을 비롯한 범농협 계열사와 투자자, 유관기관, 사업 파트너 등의 참석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각 회사들은 자사를 소개하고 앱을 시연하며 서비스의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투자 유치 활동과 사업 연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NH농협 측은 이처럼 유망한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장려함으로써 상생과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은 상생입니다. 저희가 가지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기술에 있어서 그 혁신 기업들과 함께 하면서 같은 이제 방향을 바라보고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NH디지털 챌린지 플러스 2기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농협은행과 벤처 투자사인 크레비스 파트너스가 함께 기업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나서고 있는 NH농협.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넘어 한국의 구글을 이끄는 양질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센뉴스 김수연입니다.